여러분, 귀여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오늘 이제 사실 어떤 일정을 마치고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저는 꽂히면 좀 해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한 외국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헤드셋에다가 건담 날개를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너무 간지가 나가지고, 완전 사이버 코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습니다. 윙제로. 여기에 이 날개 부분을 좀 활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얘를 조립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뚜껑을 까주고요. 여러분, 이거 날개가 불투명한 타입이에요, 지금. 아, 제가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도색을 할 자신은 없어서 오히려 좋아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두가 안 나. 잘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은 날개 두 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반절씩 해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날개만 조립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날개 조립. 옛날에 건담 한번 조립해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할때 이거 니퍼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손으로 막 뜯었었는데 그때 진짜 손 진짜 아팠어요. 진짜 이거 건담 만들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 삶이 정말 무료하다. 할때 한번 도전해보면 정말 갑자기 안 무료해지는. 오, 간지나. 미쳤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투명인 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샤샤샷? 따산? 비둘기? 근데 사실 이 건담이 설명서 보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글씨도 안써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한 느낌의 진입 장벽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 진짜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서. 그 순서를 이렇게 쭈루룩 쫓아가면 돼서 가끔은 뭐 생각 없이 단순 노동하고 싶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더 복잡한 건좀 어렵겠지만. 저는 특히나 크리에이터니까 뭔가 유튜브 영상, 쇼츠 영상 주제 같은 거 항상 이렇게 막 생각하고 뭐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막 머리 쓰는 거를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기 정말 좋다. 막상 시작하기 엄두가 안 나겠네요. 너무 이쁘다. 자, 거의 돼가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진짜 난이도 너무 높은데? 엄청 자세히 뚫어져라 봐야 될것 같아요. 단순 노동하고 싶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아, 진짜. 머리 아파. 짜잔. 여러분,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창작의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등 딱지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헤드셋 이렇게 양쪽 귀에다가 하나씩 달아야 되잖아요, 날개를. 그래서 얘는 지금 못쓸 거란 말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을게. 위에 달기,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런 유선 이어폰인데요. 요거 파나소닉 거고, 완전 초저렴이었어요. 근데 요새 요런, 레트로한 유선 이어폰이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될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달면 될것 같아요, 딱. 와, 여러분 이거 완전 엔젤몬 같은 느낌. 옛날 디지몬 아시나요? 날개 두 개, 그리고 요거 보조 날개. 이렇게 두 개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줄 계획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기 이음새 요 부분이 좀 뭐랄까 허접하다 그래야 될까? 좀 아쉬울 것 같은 느낌? 건담 머리통 있죠? 요거를 활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건담 머리를 지금 이렇게 반반 합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반갈 해가지고 이렇게 요 이음새에 좀 약간 연결을 예쁘게 시켜주도록 할게요. 날개 치워. 이번에 젠틀몬스터랑 오버워치랑 그 콜라보한 안경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흡! 들어갔! 아우, 진짜 손 아파. 뿔 같은 거. 요거를 쓰고 싶었는데 얘는 또 하나로 합쳐져 있네요. 이거는 못 쓰니까 다른 거, 요런 조각들 두 개짜리를
거기다 조합을 해보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11, 10, 요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A2. 그 다음은 다리 중에 여기 요 무릎 관절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설명하기를 살짝 포기하게 됐는데요. 얘 너무 복잡해가지고. 요 정도 부품을 조금 더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이미지는 좀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알겠다, 알겠어. 이 선은 과감하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여기는 요 앞에를 칠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줄 거고, 항상 이런 거할때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미 좀 누가 한걸 보고서 따라하는 거라 그래도 그나마 좀 쉽긴 한데, 이거 진짜 처음에 만드신 분이 대박이야. 일단은 먼저 요게 먼저 붙어야겠네. 자, 도선. 야, 근데 이거 보관하기가 되게 힘들겠네. 여기 안쪽에.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 붙지 않게 잘 붙여줘야 돼. 이거 사이에 이렇게 달아줘야 되겠어요. 이 다리를 써보려고 했는데, 아씨, 조립도 힘들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두툼해서 맞지가 않아요. 원래 얘도 왔다 갔다 조절이 되는데, 그거는 못쓸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펴지는 건데. 자, 아까 무릎팍을 분리를 해줬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이음새를 좀 이어주면 더 어색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빵꾸가 뽕나 있잖아요. 거기를 여기 머리통 반쪽으로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놓을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여기 사이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글루건을 한 바가지 칠해줘.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만들고 싶었다. 이런 느낌. 짜잔. 제가 지금은 꼴이 좀 이래가지고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원했던 모양이 맞고요. 제가 내일 좀 얼굴 상태를 재정비하고 이걸 좀 컨셉추얼하게 입어볼게요. 지금은 너무 지금 너무 현실에 갑자기 이상한 거쓴거 같잖아. 여러분, 저는 이제 헤드셋을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스타일링을 하고 왔어요. 제가 원하던 약간 그런 감성이거든요. 이렇게 꼭 이렇게 약간 넥타이를 해줘서 약간 교복 같은 느낌. 아, 이거 뭐라고 할까요? 좀제 설정이 있거든요. 약간 그 세기말 감성의 공각기동대. 이런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런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그런 학생이다. 이런 컨셉. 엄청난 설정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써보면, 이거를 쓸때 이렇게 머리를 옆머리가 살짝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긁어서 써주면 됩니다. 오, 진짜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날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옮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또 특징,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절이 다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그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 이렇게 조립해서 하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이거 진짜 오타쿠이신 분들 꼭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무 예뻐. 사실 중간에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약간 예상 한 대로 좀잘안 돼가지고 제가 설명하기를 살짝 포기했거든요. 요거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첨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원래 제가 봤던 레퍼런스는 요게 좀 약간 불투명한 하얀색이었는데 반투명한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 나는 메카 헤드셋
완성.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